오토바이가 넘어졌나요? 네, 왜 그런가요? 왜 그런지 같이 보시겠습니다. 오토바이 가겠습니다. 가다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? 신호에 따라 정상 들어갑니다.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 30. 아니, 여기서요. 아니, 저 갑자기 무단횡단 하려는 사람 보고 놀래서. 하하. 불법 속도가 얼마인지는 명확히 모르겠습니다. 30이었다 하더라도 피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. 이 사고. 아, 당시 오전에 눈이 내려서 좀 미끄러웠습니다. 비접촉입니다. 더 책임보험만 들어있는데요. 보험 처리도 안 되고요. 일단 다친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면 되죠. 오토바이 수리비라도 받고 싶은데, 만약에 산재가 되면 산재로 치료받을 수 있고요. 어떻게 해야 되나요? 오토바이 수리비라도 받고 싶은데, 오토바이 자처보험도 없죠. 누구한테 받아야 될까요? 이 사람한테 받아야 되죠. 이 사람 때문에 일어난 사고죠. 근데 이 사람 인적 사항을 모르면은, 아, 소송할 수 있을까요? 저 사람이 누군지 인적 사항을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저 사람의 인적 사항을 메모를 해놨으면, 그러면 경찰에 저 사람 인적 사항 알려달라고 해도 안 알려줘요. 개인정보라고. 어떻게 되나요? 민사소송 거래됩니다. 누군지 보니까 성명불상. 피고 성명불상.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경찰에 사실조회를 신청해서 법원을 통해서 사실조회를 하는 거죠. 그 사람 인적사항을 알려주십시오. 그럼 경찰에서 그때 법원으로 보내줍니다. 저 사람 인적사항이 없으면 방법이 없겠는데요. 그냥 가버렸으면. 참나. 그래서 만일의 경우에 나중에 민사소송 할 것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이런 경우 경찰에 신고해야 됩니다. 근데 신고 안 했을 것 같아요. 참 답답한 현실이죠. 아, 100% 다 받을 수 있을까요? 그것은 이제 불박차 속도가 문제 되겠죠. 불박차 속도가 30보다 빨랐으면은, 예, 30을 지켰어도 못 피할 것 같아요. 그래서 과실은 저 무단횡단자, 무단횡단 시도했던 사람의 100%, 만약에 불박차 속도가 30보다 많이 빨랐다 그러면 일부 과실상계 될수 있습니다. 네, 근데 아, 요 정도 거리면은 요거 30이었어도, 예, 30을 지켰다 하더라도 못 피했을 것 같습니다. 넘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. 참 답답하지요. 아이고. 오토바이 수리비라도 받고 싶은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? 예. 본인은 한30 정도로 가고 계시다고 합니다. 막막합니다. 막막해요. 일단 일을 하셔야 되니까요. 내 돈으로 고쳐야 되겠죠. 그리고 인적 사항을 알면 아시면요. 이분한테 연락해서요. 저내 오토바이 수리비 달라. 아니면 소송 걸겠다. 인적 사항 모르면은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. 참 좋은 운전자 상해보험 한문철의 초기대응 플랜. 변호사님, 제발 도와주세요.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를 비롯한 중대법규 위반 사고, 무단횡단 사망 사고를 일으켰을 때 경찰 단계에서 무척 불안하고 답답하실 겁니다. 사고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데 왜 운전자 보험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걸까요? 그래서 저 한문철이 DB손해보험과 함께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을 만들었습니다. 보험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